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장어 정어 친구 이호입니다. 보니까 되게 가출해졌는데요.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 각각 어디로 내가 보내면은 좋을까라는 것들을 정하는 건데 이럴 때 그냥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. 가운데 있으니까 얘는 가운데로 가는 거고요. 얘는 우측에 좌측에 있으니까 우측 좌측으로 보내야겠다.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. 까지를 가져가기보단 여기서도 제가 조금 더 자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작년에도 해봤더니 그게 진짜 많이 자른다고 했는데도 상당히 순위 첫 영상 보시면 되게 많았던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적당한 꽃만 키울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유도해 볼 거고요.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아치가 이 포기하기 한 40cm 정도 되어지는데 처음에 만들 때 제가 약간 실수했어요. 이거 할 때 최소한 한 60 아니면 70 이렇게 좀 넓게 작업하는 것이 좀 더 큰 경우를 여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.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옆으로 번지면서 충분한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면서 큰 경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안에서부터 저는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볼 테니까 안으로 한번 따라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좀 됐습니다. 어떻게 완성을 했는지 약간 초반부와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저쪽 측면에서 한번 좀 볼까요? 측면에서 보면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는 모양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애초에 얘기한 대로 좌측으로 갈 거, 중앙으로 갈 거, 우측으로 갈 거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되어져 있는 거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좀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아까 가로대가 이게 좀 짧기 때문에 폭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전에 장미 지금 가지 자른 거를 하나 갖다 쭉 연결시켜서 여기에서 저까지 하나 가로대로 해서 중앙에 두 번 묶어가지고 고정을 해놨고요. 고정된 상태에서 이 왼쪽까지가 여기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안 나오니까 좀 확장하기 위해서 얘를 여기다 연결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. 오른쪽도 마찬가지. 오른쪽도 그렇게 해서 이 정도 고정은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측면에서 또 볼 건데 그 전에 약간 제가 지금 구리철사를 여기다 지금 고정을 좀 해놨습니다. 여기 보시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잠깐만 사가가지고 잠깐만 이탈을 하는 경우가 참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 아주 실험적인 거예요. 이거 했을 때 선정원사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렇게 이제 계속 감고 있으면 얘네가 부피가 생장하면서 얘가 파고 들어가 버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우선은 약간 녹감화대보다 좀 더 여유롭게 해서 얘가 끊어지더라도 얘를 좀 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지금 뼈대가 되어지는 요 뼈대의 모양은 당분간 좀 유지해 보겠다. 그러니까 내년이 돼도 요 큰 뼈대는 큰 탈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해 보면서 얘를 데리고 가는 걸 목표를 하면 그 다음 연도의 일이 되게 지금처럼 아주 많아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 뼈대는 운영하겠다.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렇게 해서 구리철사를 그런 목표로 하겠다는 거고요. 제가 영상이 오늘 길어지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거점마다 좀 중요한 데가 있으면 몇 군데는 제가 천천히 한번 이걸로 조정해 보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 후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거죠. 지금도 제가 열할 때 얘가 이쪽에 있으면 얘는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. 우측 좌측. 그래서 햇빛이 들고 바람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요 좁은 공간 안에서 얘네들이 적당하게 피해 가면서 얘네들이 유인을 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정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정면 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. 어쨌든 원래는 이 아치는 이 왼쪽에도 장미가 하나 있었거든요. 장미가 한쪽 왼쪽에 있어서 이쪽에서 올라가 가지고 하나의 아치를 했었던 건데 이쪽이 이제 죽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.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아치의 모양을 얘가 지금 따라 가지고 갔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줄기 나오다가 따라 나가서 이쪽까지 연결을 시켰고 그래서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반제떡도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까지 지금 장미가 와 있는 상황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멀리에서 보시면 요거 아치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 볼 수 있거든요. 한번 끊고 제가 멀리 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해볼게요. 자,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 아치의 모양이 어느 정도 이거 뼈대를 기준으로 해서 아치의 모양대로 이 장미가 따라갔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거고 맨 처음에 제가 한 게 안쪽에 있는 굵은 가지를 통해서 안쪽에서 먼저 유인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가지를 중앙 양쪽 사이드를 해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데려갔다라는 게 하나 구조 쪽에서는 그게 보이는 것 같고요. 그다음 아래쪽에도 이제 장미의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자르지 않고 나중에 아래쪽에서도 장미가 조금 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덩쿨 식물이다 보니까 이쪽이 잘 안 피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아이들은 아래쪽에서 장미가 조금 풍성하게 필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장미가 가지고 가겠다는 목표가 있었고요.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볼 것은
원래는 얘네들은 지금 여기 잘려진 대로 이렇게 좀 짧게 저희가 목표를 자를 건데, 남부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잘라도 좀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. 지금쯤에서는. 중부지방, 안선 기준이거든. 이럴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제가 안 자르고 지금 보면 좀 연장시켜놨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이 계절에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 봄에 이제 이 많은 장미를 제가 자르는 입장에서 보면 한꺼번에 작업하기 나쁜 거예요. 그래서 예비전정이 사실 지난 가을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봄에 했을 때에는 이렇게 피해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. 아까 여기서도 요건 제가 설명드렸죠? 이게 길게 해서 이거 선정원사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냐고 나한테 몇 번 얘기하던데 한번 이것도 실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니까 큰 경과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 제가 하는 거에 가장 또 핵심은 어쨌든 이 정원은 농약을 안 하고 더구나 또 물도 얘는 잘 줄지도 않고 지금 4년째 5년째 키우고 있다 보니까 요 간격에서 충분히 얘네들이 햇빛을 쟤네가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서 얘네를 전정했다라는 것들. 그래서 너무 꽃을 많이 피우려고 자질을 많이 남겨놓지 않은 목표로 큰 방향을 설정했다라는 게 있습니다. 쟤는 지금 오늘은 제가 걸음을 주지 않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걸음을 막 주기 시작하는 영상 올릴 테니까 2월랑 함께 장미 전정을 따라가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. 자, 즐거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. 소식이 오고 있거든요. 구근도 막 피어올라오고 있는데 마음 즐겁게 정원 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. 안녕!